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자쿠토에서 제작한 Z-Finder EVF Pro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EOS OD Mark2나 RED 또는 소니 F3, 파나소닉 AF100과 같은 영상 촬영용 전문 카메라를 위해서 제작된 LCD 뷰파인더입니다. 제품의 외관은 보시다시피 직육면체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제품은 2.5배의 광학식 뷰파인더와 LCD 모니터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환경에 따라서 파인더를 위로 올려서 LCD만을 보거나 아니면 카메라 감독이 직접 화면을 보면서 촬영할 수 있도록 뷰파인더에 접안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으로는 DSLR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영상 감독들을 위해서 카메라와 동일한 전원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LP26라는 캐논 OD Mark2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전원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고요. 별도로 방송용 카메라에서 사용되는 안톤 바워나 V락 같은 전용 배터리에 있는 D탭 단자를 이용해서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별매 케이블도 별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사용되는 장면을 보시죠. Z-Finder EVF Pro가 장착된 환경입니다. 물론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는 다른 숄더리그들은 별매 제품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카메라에 플래시 단자, 핫쇼라 그러죠? 핫쇼 단자를 통해서 LCD 모니터를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에는 이런 공용 모니터로 쓴다거나 개인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고요. 전원을 켜게 되면은 화면에 제조사 로고가 뜨고요. 그리고 바로 촬영 준비가 가능하도록 됩니다. 이 상황에서 별도의 다른 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팔로우 포커스랑 이런 숄더 립을 통해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측면에 있는 HDMI 패스스루 단자를 통해 가지고 Z파인더를 촬영 감독이 사용하고 별도의 대형 공용 모니터를 이용하여 다른 촬영 스태프들이 같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컨트라스트 조절, 크로마 또는 색상 캘리브레이션에 필요한 블루바라든가 뭐 흑백 전환 모드, 컬러바, 배터리 레벨, 그리고 사용하는 카메라 기종에 따라서 바꿀 수 있도록 다양한 카메라 기종에 따른 프리셋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